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제 보통 예언을 하는 책이다. 예언서라 그럽니다. 사실 온 성경의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뭐 언제쯤 되면 이런 일이 오겠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라는 그런 시각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찾다가 그리고 사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게 너무 중요한 나머지 이 성경의 깊은 영적인 의미 사실은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데 자꾸 그런 시대적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이 아주 지금 현재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 그런 관점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 그러니까 다음 세대, 뭐 이 세대, 이 세대, 이 세대 나누어 가지고 다 그 사건 중심 연도별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동적인 그 영적인 의미는 싹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대주의 또는 미국말로 하면 dispensationalism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dispensationalism, 이 세대주의가 지금 개신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근데 이 요한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를 구약, 신약, 창세기 이런 것을 총괄해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 책이에요. 그러니 요한 계시록은 읽어보면 신약과 구약의 구별이 없습니다. 신약하고 구약하고 막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그 세세한 부분을 다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것들하고 신약하고 다 섞어서 정말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얼마나 구약과 신약이 일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이렇게 다 조화를 해서 잘 화합이 돼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그 선악과 나무를 설명하자면 이 지구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에덴의 동산이나 선악과나 이런 것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뭐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을 다 만들고 거기에 이미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저게 누굴까? 하늘에 하나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해를 입은 한 뭐예요? 여자가 있어.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럼 제가 지난번에 가만히 있자.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자, 지난번에.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4장 16절이죠. 된다. 오직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하늘 저 위에 있는 무엇은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뭐라? 어머니라. 하늘에 어머니가 있대. 응? 그렇지, 처음 들어본 얘기죠. 이 얘기는 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얘기인데, 저도 진짜 올바로 이해를 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한 이해에 의하면, 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이에요. 성은 뭐를 두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두르고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럼 성전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은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21장 22절을 보면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그 뭐라?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은 누구라? 하나님 또는 예수.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야. 아버지가 있고 예루살렘 성은 뭐겠어? 자, 이 성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 예루살렘 성. 그래서 자, 여기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다 이제 끝났어.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도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 땅을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아, 이거 참 그렇구나. 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뭐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번역을 좀 이렇게 하세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뭐 같더라? 신부 같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신부야. 그럼 우리의 신부는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신부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신부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내들인데 아직 법적으로는 우리가 아내가 돼 있어요. 그 아내는 언제 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셨다. 를 믿는 그 믿는 자는 아내가 돼 있어. 근데 이 시시한 지옥 같은 지구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결혼식은 언제 하기로 돼 있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돼 있어. 아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모든 역사가 끝나고 이제 뭐가 남아 있는 찰나요? 결혼식이 남아 있는 찰나야. 예. 그때 이제 신부가 등장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신부는 부활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야. 그렇죠? 자,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의 백성이에요? 평화의 백성이지.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화요 아니요. 예. 네.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꾸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평화가 없습니다. 매순간이 투쟁이에요. 매 순간이 갈등, 투쟁, 예.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될 텐데, 예. 그래서 평화. 그 평화를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안식. 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은 다들 상징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 네. 그럼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평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참 안식의 안식을 얻은 우리는 이제 진짜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안식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문제가 점점 커지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재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을 어떤 토요일 안식일에 안식을 내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보고 나면 그런 날들이 다 뭐예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 그 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누구에게로 오라? 안식을 주는 나에게로 오라. 생명을 주는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예수님 자신이 안식 그 자체다. 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어떻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귀결.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안 지켰어요. 안식일에 뭐 맨날 뭐예요? 왔다 갔다 말씀 전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우리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고
내 제자도 나와 함께 뭐예요? 무슨 일 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차도 타면 안 돼요. 진짜 뭐 굉장히 엄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똥 누고 이것도 못 눌러. 안식해야 된다는 거야. 쉬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쉬는 거야?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나의 쉼을 쉬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 왜 그래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온다는 것을 생각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줄만 알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적이니까 안식일이 되면 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이해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지금 제가 준비 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뭐예요? 너희 안에. 예. 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이 안식이다. 그것이 평화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화를 누려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힘든, 예. 자꾸, 뭐 어떤 날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백성을 삼키게. 자, 그러면, 이 백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이 땅에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도 뭐예요? 있어. 지금 하늘에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 예루살렘을 뭐라 불렀어? 우리들의 어머니라. 어머니란 것은 무슨 자꾸 엄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어머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하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들의 뭐예요? 어머니라. 우리들의 모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누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초대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형성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Kingdom, 왕국. 그것을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지상의 뭐요? 천국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뭐예요?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야. 그것이 백성들이 많이 모이면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안에 또 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를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그 이제 백성은 교회인데,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으로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여자로 상징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금 얘기한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뭐예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누구라? 신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 하늘에 이제 있는 그 여자는 이 지상 교회의 뭐 모체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그래서 이 여자를 설명하는 것이 저는 옛날부터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가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야.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진정한 교회가, 그래서 이게 교회요. 어느 교회 나가야 됩니까? 그래 쌓지 마세요. 그래서 참 교회인데, 진짜 그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그 여자의 뭐가 교회라? 그 여자가 교회고 그 여자의 남은 그 여자의 후손, 우리가 그 교회의 뭐요? 진짜 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는 그 교회 후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여자의 후손은 우리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대갈통을 사단의 사상을, 조건적 사상을, 율법주의적 사상을 박살내고. 그렇죠? 그런 얘기야. 그래서 성경은 다 보면 정말 이래 하나로 다 구성이 돼서. 자, 자, 그 얘기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탄생하게 될 과정이 참으로 아픈 과정이다.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픈 과정이에요? 하나님에게 아픈 과정이에요. 왜? 왜 아픈 과정이게? 하나님에게 이거 굉장히 아픈 거죠. 왜 아픈 가정이겠소? 이게 이제 이게 얘기가 이거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어려운 이게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 뭘 하려고 그랬던지 깜빡이지 모르겠네. 뭐를 마음이 아프냐. 그렇지. 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픈 이유가 이겁니다. 요한 1서 4장.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시험해서 봐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 맞아?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게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어. 근데 벌써 뭐가 세상에 나왔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기독교가 없었어. 이때는 순수한 무슨 기독교밖에 없어? 초대교회밖에 없어.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죽기도 전에, 예, 죽기도 전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나왔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고, 사단이 시작해서 이 하나님이 방금 이렇게 이 땅에 십자가로 세워놓으신 이 순수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키려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다. 벌써 그때. 그래서 이게, 자,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이거를 심각하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교단을 콕 집어가지고, 요것이 문제다. 자꾸 그러는데, 어떤 교단이 탄생하기, 뭐요? 훨씬 전이야. 500년 전이야.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자, 그래서 그 영이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언제부터 있었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은 벌써 적그리스도 시작을 언제로 보고 있어? 초대교회가 형성한 바로 그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다시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아,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이게 큰 차이야, 그렇죠? 자, 이 육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인간으로라고 여기 안 썼어요. 그건 대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오케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그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이란 뜻이 아닙니다. 인간,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 육신, 그러면 헬라말로, 사크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carnal. carnal이란 말은 죄성이란 말이야, 죄성. 예수님이 진짜 뭐예요? 죄인이 돼서 오셨대.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 잠깐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를 받아야만 하셨다? 예. 침례를, 세례를 받아야만 되겠어요. 세례라는 그 예식은 뭐를 씻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씻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죽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신 아버지께 뭐요? 눈물로 통곡으로 간구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기독교계에서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보시면 제가 지금 요즘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이상구 박사는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웃긴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성경이야, 성경적이야.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육체가 육신입니다. 아주 싹스예요. 계시는 동안.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 날 동안이란 말은 예수님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계실 동안이란 말. 그동안은 뭐로 계셨다? 육체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성한 하나님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육체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로 있는 사람 존재는 반드시 어떻게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이 그런 육체로 온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건 누구요? 하나님이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셔서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했다 예수를.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야.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지. 예. 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와가지고 사단에게 뭐예요? 정복당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왔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으로 왔다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고 왔다면 사단이 시험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시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시험 당하게 돼 있지를 뭐요?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시험을 할 때는 시험을 해서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만 뭐요? 시험하죠. 그렇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줄 알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시험해 보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 수 있는 뭐예요? 가능성을 가진 육체,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보여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사 다 이렇게 다 성경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요? 신이다 신.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에 뭐 신이 뭐 달리고 뭐 피 흘리고 이래 쌓는 건 뭐요? 그거는 연기야 연기 쇼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하나님께 고통스러웠던 것인가를 뭐예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면,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요. 그거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무엇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성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게 돼 있었다고. 자기 자신의 뭐요? 그리고 인간성으로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고통이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게 되어,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시험을 통과한 거야. 이것은 온 우주가 가장 조마조마한 순간이었어. 예?
이제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가 정말 무엇을 정말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진도가 좀 빨리. 그 선악과가 나무가 뭔지 지금 복잡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늘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건 뭐냐면 창세 전에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뭐요? 필요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십자가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게 지금 지구 창조하기 전 얘기예요. 전에, 창세 전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구를 창조한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피 흘릴 수밖에 뭐요 없는 그런 사건이다. 이 창조란 게 아시겠죠?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아이 예수에 대한 뭐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용입니다. 용이서. 그리고 그 용은 자기의 뭐요? 후손을 이 지구상에 만들어. 그래서 하늘에서도 그 예수님과 이 붉은 용의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고 땅에서도 어떻게 이 초대교회와 이 용이 만든 그런 세력. 그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이게 다 나옵니다. 뿔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의 뭐요? 3분의 1을 자기 꼬리로 쳐서 땅에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사단이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반기를 들고 조건적 사랑의 논리를 전개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뭐예요?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야. 흙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게 이제, 자, 좀 생략하고.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다. 전쟁.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다. 누구하고 누구 전쟁이 벌어진 거요? 용과, 이제, 전쟁이었다. 그, 이제,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 또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용과 그 사단의 일패들이 이기지 못하여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드디어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다. 하늘 전쟁은 창,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무슨 전쟁? 논쟁이에요. 큰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어야 하느냐, 조건적이어야 하느냐. 그 논쟁이 벌어져서 드디어 그 대상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로 있어요. 자, 그 논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적인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옳으냐?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으냐? 지금 사단이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사단이 무조건적 사랑에 반박해서 조건적 사랑, 말 잘 들으면 순종하면 복주고 말 안 들으면 벌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항상 뭐예요? 우리는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 경쟁하고 의심하고 위선적이 되고 그럴 수밖에 뭐예요? 두려워하고. 왜? 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은 그 조건적인 사랑이 결국 자기들을 어디로 몰고 갈 것? 사망으로 몰고 갈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사단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때 어떻게 하면 돼요? 처형? 죽여버려? 그러면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은 이 우주에서 뭐예요? 없어져, 사라져버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 문제. 그래서 우주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돼서 분단의 비극에 시달리게 되었어. 분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분단된 우주를 어떻게 해야 돼?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사실 에베소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지금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땅에 있는 것은 뭐요? 조건적 사랑이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통일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무엇을 봐야 통일이 됩니까? 의견의 일치가 돼야 통일이 돼요. 만약 사단 쪽에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과로 사단은 뭐예요? 결국은 죽을 거예요. 사망할 거예요. 왜? 조건적 사랑 자체가 사망이니까.
사망이 사망을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라는 말이 시편 34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악이 그 악은 뭐요? 조건적 사고방, 조건적 생각이 악인을 그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악 자체가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한번 보실래요? 뭐가? 악이. 악이.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를? 악인을 죽일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죽였다는 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결국,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악인들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싸그리 죽여버릴 수가 없어. 자, 하나님은 증명을 해내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고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 대로 하면 다 뭐요? 다 죽어버려. 영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자, 그래서 생명나무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사단이 주장하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 진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맨날 하면 그거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건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조건적으로 하는 수 없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 조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옳은 거야. 이런 주장을 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막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뭐예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 내 돈 떼먹은 그 이런 원수들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를 해본 일이 없으면, 그 성령을 받아서 해본 일이 없으면, 이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거를 몰라요. 결국은 조건적인 것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성적, 지식적으로만 판단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나무를 지식의 나무, 그거를 선악과 나무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지구가 만들어질 곳에 사단과 악령들, 사단을 따른 천사들을 악령이라고, 악령을 여기다 보냈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감옥이야. 누구의 감옥이요? 사단과 악령, 악의 천사들의 감옥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어디요? 땅이야. 그래서 땅 지자에 감옥 옥자 하면 여기가 지옥이란 말이야.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딱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있는 곳이,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속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고 또 이렇고 이렇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러다가 몰렸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다 그 하나님의 길,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이제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는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입니다. 그렇죠? 선악과 나무 지식으로 어느 거를 선택할지는 그거는 사단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안 있어서 사단도 그러니까 사단의 선택으로 네가 선택할래?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래? 하는 그 선택의 자유를 지구상에 창조한 에덴의 동산에도 그 선택을 아담과 이브에게 뭐예요? 줘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게 됐냐고 하면 사단의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사단이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조건적으로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 암이 발생해. 그러다가 무엇을 다시 따먹으면 생명과 지금도 선악과 생명과가 우리 앞에 있어. 그것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갈 것이냐?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선악과만 조건적으로만 따먹다가 드디어 내가 뭐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생명과 나무를 따먹을 때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가 되면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무선장이요, 실험장입니다. 사단과 그 온 우주, 지금 우주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사단 쪽이 옳지 않냐? 그래서 온 우주가 이 지구를 뭐 하고 있는 거요? 주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우주 통일을 위한 특히 암 환자들은 우주 통일을 위한 뭐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서 아노 일어서봐. 자, 사단아, 악령들아, 온 우주 거민들아, 이 여자를 봐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암도 나고 사람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그래서 온 우주가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구나. 라는 것을 온 우주에 알려서 우주 통일을 이루시는 지금 작업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들이요. 왜? 여기 안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뭐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감옥에서 태어났다니까, 지옥에서. 이 사단이 우글거리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막 이 세상에서 지금 막 힘들게 살아남아야 되는 이 세상. 여기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만 선악과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무엇과 무엇을 두노니 생명과 뭐요 사망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게 모세가 나중에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실험장이야, 여기가. 그 실험장에 실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안할까 안 할까? 크,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희생이 되어버려서 죽으면 이거는 우리는 재수 없이 이곳에 태어나가지고 재수 없이 뭐요? 없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얘들 대신에 어떻게 죽게 하고 그러려니까 예수를 어떤 형태로 보내야 돼? 육체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뭐요? 나에게로부터 옮기소서. 하면서 진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 그렇게 연약하셨다, 이 말이야. 왜? 육체로 오셨으니까 연약하지. 그래서,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만큼 연약해지신 분이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저도 이거 최근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조금 힘들으시겠지 뭐. 그게 아니야. 큰일 날 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고 우리가 실험 대상이 돼 실험 대상으로 만드신 것만 해도 우리한테 어떻겠소? 우리한테 미안하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다 끝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미안해서라도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 그것은 뭐요? 막론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창세전에 내가 지구상에 창조해서 실험 대상이 될 그 불쌍한 인간들의 구원은 내가 뭐요? 내가 보장해 두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해달라는 거야. 선택만 해달라는 거야. 네가 선악과를 또 사망을 선택한다면 나는 어쩔 수 뭐요? 없다. 부디 생명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면 예수가 오셔서 다 이제 우리가 하늘로 가고 끝나면 우리는 특별한 우주에서 특별한 왜 특별해요? 왜 특별해요? 우주에 있는 다른 인간들도 있어요. 얘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직사하게 고생해본 일이 뭐요?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꿀리는 게 하나 있어요. 꿀리는 게. 뭐가 꿀리게? 암에 안 걸려봤다는 사람. 그 여러분한테 확 꿀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구라를 잘 쳐도 여러분이 저보고 박사님 안 걸려봤어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뭐예요? 없어요.
체험한 사람에게는, 체험 안 한 사람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꿀려요. 그래서 이 온 우주 거민들은 고생도 하나도 안 해보고 뭐요? 암도 안 걸려보고 시어머니도 미워해 보지도 않고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는 아래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뭐 같겠습니까?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런 고생을 뭐요? 실제로 하셨거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보좌에 어떻게 앉아? 함께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뭐요? 심판하리라. 이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자라고 불러요? 지금 저 위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비조물이지 하나님의 뭐는 아니요? 동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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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말로 파트너십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또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뭐요? 한 기여를 뭐요? 중요한 기여를 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 아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자들이네. 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뭐요? 온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몸들이라고. 귀하신 몸들이라고요. 귀하신 몸들. 여러분. 예. 이거는 지금 이상구 박사가 순 거짓말이라고 해도 믿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이거 거짓말이라도 이거는 거짓말이라도 믿어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짓말일 리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배경 그리고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둘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 그냥 박사님 성경 선악과는 왜 있습니까? 아, 그 뭐 선택의 자유 때문에 있는 거죠.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뭐 알지. 그러나 그 안다는 게 나한테 감동이 돼, 안 돼? 하나도 감동. 감동 없을 때는,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맞아. 이거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더 이상 여러분의 바램이 아니라 그것은 실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